안녕하세요. 홈 칵테일 바의 바텐더 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처럼 선선한 가을날 결혼하기 좋은 계절에 어울리는 브랜디 알렉산더를 준비했습니다. 조직기능사에는 우유를 사용하지만 오리지널에 사용하는 생크림도 사용하여 두 가지 음료를 비교 시음해 보겠습니다. 그럼 달콤한 웨딩 기념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은 칵테일 잔을 준비하시고요. 얼음을 채워줍니다. 쉐이커에도 얼음을 채워주시고요. 브랜디를 4분의 3 온스 집어넣습니다. 크램드 카카오 브라운을 4분의 3 온스 넣습니다. 우유를 4분의 3 온스 넣습니다. 스트레이너를 먼저 장착하고 캡을 씌운 뒤 쉐이킹을 해줍니다. 잔 안에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캡을 열어서 음료를 따라줍니다. 넉맥가루를 위에 살짝 뿌려줍니다. 브랜디 알렉산더가 완성되었습니다. IBA 레시피로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거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브랜디를 1온스 넣어주시고요. 카카오 브라운을 1온스 넣습니다. 생크림을 1온스 넣습니다. 스트레이너를 장착한 뒤 캡을 씌우고 좀 더 강하게 쉐이킹을 해주세요. 글라스에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넉맥가루를 뿌려줍니다. 브랜디 알렉산더가 완성되었습니다.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구분하기 편하게 생크림이 있는 곳이 IBA 레시피고 일반 우유가 있는 곳이 조주기능사 레시피입니다. 두 레시피가 용량의 차이는 있어도 비율은 같으니까 우유와 생크림의 차이만 집중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사실 제가 위에 뿌린 건 넉맥가루가 아니라 흑설탕입니다. 넉맥가루의 용도는 쉽게 생각하면 카페라떼에 넣는 계피가루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는 우유의 비린맛을 잡아주기 위해서였는데 비교 시음할 때 넉맥향이 너무 강해서 방해가 나니까 넣지 않은 점은 양해 바라며, 실제로 만들어 드실 때도 기호에 따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조주기능사 레시피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식감은 크램드 카카오 브라운이 우유와 섞여서 옅은 갈색을 띠고 카페라떼의 느낌이 납니다. 후각은 브랜디와 카카오 때문에 달달한 향이 납니다.
미각은 브랜디가 훅 치고 오지만 우유가 스무디에서 부드러운 넘김이 있습니다. 후미는 브랜디 향과 초콜릿 향이 납니다. IBA 레시피로 만든 브랜디 알렉산더를 시음해 보겠습니다. 역시 색깔은 카카오 브라운이 우유와 섞여서 카페라떼의 느낌을 띠고 있고, 후광은 생크림 때문인지 브랜디와 카카오의 향이 좀 더 죽었습니다. 미각은 브랜디가 훅 치지 않고 생크림과 카카오가 어울려서 굉장히 스무디하게 넘어가는 넘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미는 브랜디와 카카오의 향도 올라오지만 생크림의 고소한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총평은 우유를 넣은 것보다 생크림을 넣은 쪽이 훨씬 이 입안에서의 바디감과 또 스무디함 이런 것들이 더 느낌이 좋고, 또 후미도 고소함이 더 좋아서 저는 생크림으로 만든 브랜디 알렉산더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꼬냑이나 아르마냑은 브랜디라는 술인데, 브랜디는 도수가 40도 정도의 과실주를 증류한 후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술이고, 통상적으로 포도주를 증류한 술입니다. 브랜디는 마트나 백화점, 주류점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여러 등급이 있고 그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브랜디 알렉산더에는 낮은 등급인 VS급이나 VSOP급으로 브랜드 관계없이 2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적당합니다. 크렘드 카카오는 도수가 24도 정도로 주정에 카카오와 설탕을 넣어 숙성시킨 리큐르입니다. 맛은 초콜릿 향이 나고 달달한데요. 카카오 화이트는 착색을 하지 않아 투명하고, 카카오 브라운은 캐러멜 색소로 착색을 하여 흑갈색을 띱니다. 주류점에서 2만원대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무지방, 저지방, 탈지 우유 등이 아닌 일반적인 흰색 우유를 쓰면 되고요. 생크림은 식물성 크림이나 휘핑크림이 아닌 동물성 생크림을 쓰면 되는데, 가격이 비싸고 유통기한이 엄청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마트에서 작은 팩으로 나오니 이 제품을 쓰는 게 실용적이네요. 넝멧은 사향 향기가 나는 호두라는 뜻으로 인도네시아산 향신료입니다. 육두구라고도 불리는데, 대항해 시대 당시 후추처럼 엄청난 가치의 향신료로 음식의 맛을 좋게 합니다만,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서 커피나 빵에도 대충 넣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인터넷이나 마트나 향신료 매장에서 5,000원대에 구할 수 있습니다. 1863년 영국 황태자 에드워드 7세와 덴마크의 공주 알렉산드라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진을 베이스로 한 알렉산드라 칵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1922년 영국 런던에서 메리공주와 레슬스경의 결혼식에도 알렉산드라 칵테일은 기념주로 쓰였는데, 진을 브랜디로 바꾸고 이름도 알렉산더로 바꾸면서 지금의 브랜디 알렉산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렉산더를 주문하면 진 베이스의 칵테일이 나오니 브랜디를 꼭 붙여서 브랜디 알렉산더로 주문해야 됩니다. 브랜디 알렉산더의 특유의 달콤함과 중독성을 흑백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1962년작 영화 술과 장미의 나날입니다. 첫 데이트에 조 클레어는 술을 권하지만 크리스티는 술을 못하고 초콜릿만 좋아한다는 말에 조가 주문해준 칵테일이 브랜디 알렉산더입니다. 조를 만나면서 크리스티는 술맛을 알아가고 이후 관계가 급진전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남편과의 갈등과 이별을 다룬 영화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의 영화 웨딩싱어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가수와 웨이트리스의 우정이 점점 사랑으로 변하면서 두 주인공의 케미를 보여주는데, 여러 결혼식의 모습과 결혼에 관련된 에피소드 등이 유쾌하고요. 여자 주인공 드류 베리모어의 굉장히 사랑스럽고 풋풋한 과거의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담 샌들러의 흥겨운 웨딩송과 유머가 즐거운 영화입니다. 여담으로 두 주인공은 이후 다른 작품에서도 함께 출연하여 최고의 호흡상도 받았었는데,
이 둘의 첫 번째 영화가 웨딩싱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결혼 생활은 긴 대화라는 니체의 말처럼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 한 잔의 술을 앞에 놓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매일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재밌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홈칵테일바의 이용요금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